예, 좀 산이요, 산. 아, 너무 좋습니다. 자전거를 타고, 경사도가 장난이 아니죠. 오늘 중간에 좀, 좀 쉬어. 우리 애들하고 같이 출발했는데, 도저히 우리 애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중간에서 자전거 연습하라고 놔놓고, 저 혼자 왔어요, 저 혼자. 담양 댐까지 쭉 가려다가 오늘 좀 새로운 길로 산을 좀 한번 올라가 볼까 해서 지금 산을 올라왔습니다. 아, 근데 산을 올라오니까 다리에 힘이 빡빡 들어가네요. 땀도 많이 나고. 아유, 이쯤에서 해모임 충전 좀 하고 조금 열량도 좀 보충을 하고 그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갱이를 챙겼고 왔어야 했는데 양갱이를 못 챙겼고 왔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바. 역시 맛있다. 내 배가 쏙 들어가서 체지방 빡빡 없애고 근육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쉽습니다. 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나는 좀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는 그냥 등산로. 그래서 자전거 여기까지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찍고 내려가다가 갔다 가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여기까지만 찍고 더 이상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5.18 묘지? 거기에요. 제가 아까 그 산에서 내려와서 5.18 그 위쪽으로 쭉 올라왔습니다. 땀이 엄청나네요. 땀이 그냥 눈으로 들어가서 환장하겠네. 아주 일주일 동안 멍땅 쌓았던 체지방 싹 내려갑니다. 그리고 근육량은 빡빡 늘리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아이가 빡세듯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력을 펴서 여기 언덕도 한번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버이날,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? 오늘 일요일이라 성묘도 많이 온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5.18 국립묘지에서 여기 패밀리랜드 저 뚝 보이죠? 뚝, 저 뚝이 패밀리랜드 그 앞에 저수지 뚝이에요. 하도 목이 말라서 여기서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. 도로 라이딩도 이게 언덕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역시 자전거 운동은 뭐라고 해야 될까? 언덕길 쪽으로 가는 운동이 절로
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보이차 탐을 또 체지방 태워가면서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온가 모르겠어. 코가 그냥 막 나, 코가. 행복하다, 행복해.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공원 있으니까 좋네요. 오늘 총 몇 분을 얼마나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은 열심히 공원에서 자전거 우리 아들, 우리 딸 자전거 연습하다가 집에 들어갔대요. 그래서 얼른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합니다. 집에 가고 싶다. 여기는요, 패밀리랜드 옆에 산길이에요, 산길. 그래서 패밀리랜드 옆에 산길로 한번 와봤어요. 여기는 자전거가 못 가요.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. 패밀리랜드가 있긴 있는데 그냥 뭐 조용하네요. 사람도 없고 코로나나 그런 거 같잖가. 이럴 때 이렇게 자연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해모임 하나 먹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라이딩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도착해갖고 세차장에서 세차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. 오늘 고생한 자전거 세차까지 쫙 해놓으니까 좋네요. 싹 털어내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파이팅!